1.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 말씀 묵상.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예레미야애가 2장 19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주님, 제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은 저희 인간적인 능력 밖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저를 도우실 분은 주님이시며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협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또한 주님의 힘과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주님의 한량 없으신 사랑의 분량이 내 속에도 흐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 분명히 나타나사 나로 하여금 경건한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게 꼭 필요한 대화의 기술과 가르치고 양육하는 기술을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부모로 만들어주시고 우리 아이의 삶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꼭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 기도하라고 깨우쳐 주신 모든 것들을 믿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키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